교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절도 미수까지 한 학생을 강제 전학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제 전학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교육시킬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 학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이모 군은 교사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모 군의 아버지도 학교를 믿지 못하고 교사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수차례 징계를 받았지만 이 군은 일탈행위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군을 인근 중학교로 강제전학 처분했습니다. 이 군의 부모는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를 새로 배정하는 것은 학부모의 동의가 있고 교육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법규에 학교폭력을 한 학생을 강제전학시키는 규정은 있지만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을 강제전학시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의 문제는 강제전학 대신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